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정상 진료를 시작한 건 115일 만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사흘 만에 개병대 대구 동상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민간병원으론 유일합니다. 병원 전체를 비우고 모든 인력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몰두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1,03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중 8.5%를 차지합니다. 현재는 본관과 떨어진 구병동에서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외래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강도 방역, 그다음 살균, 멸균 작업 이런 모드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그걸 한 일주일 내내 했는데 그게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이제 청소하고 내부 구조를 좀 변경 및 수리하고 그런 과정이 꽤 오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총 준비한 시간은 한 달쯤 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경로우대칸은 15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개화과 함께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57%까지 올랐고 지역 감염이 안정세에 접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의 하루 확진자 수는 두 달이 넘도록 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대구입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